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제주 해녀 문화가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Hum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로 등재된 그 위업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로 해녀 컬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전시된 여러 작품들은 해녀 화가와 해녀 아트 작가 그리고 해녀 문화 해설사들이 그들의 수련 과정에서 연마한 작품들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해녀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해녀 문화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녀 문화를 세대 간 계승하는 generation succession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녀 문화가 전통 문화, traditional culture이기 때문에 이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이 MZ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는 문화적인 통로를 열고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오늘 이 해녀 컬처 전시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녀 문화 계승의 밝은 빛을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비추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크리스마스고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녀 문화 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쇠소깍 산물 관광농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 많은 산물들을 피땀흘려 읽어오신 우리 문창민 원장님 그리고 탐나금융포럼의 김창학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해녀문화보존회의 여러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시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반에 건너왔어요. 한라산을 넘어오는데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하나님 전공 분야인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셔야지. 이거 제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불려서 눈을 쓰르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마구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Happy Birthday to Jesus 생일 축하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자,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녀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우리 해녀문화보존회의 단가가 있습니다. 교가가 있는데 해녀삼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재창을 하는데 김동호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창하시면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호 관장님은 영화 4.3을 주제로 다룬 영화 지슬의 배우이시고 한라마을 도서관 관장으로 제주문화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공간에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귀한 분들과 함께함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제녀 제주 이제 해녀 삼촌들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우리 해녀 삼촌들과 제주의 모든 삼촌들을 위한 노래, 해녀 삼촌 노래를 함께 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삼촌하면 여러분들은 무사, 어디 감수가 하면은 자행감수형 고라곱세의 바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삼촌! 무사! 삼촌! 무사! 어디 감수과? 장애감수! 아들, 며느리, 손지들, 온댄 허난, 괴기살의 장애감수과. 삼촌! 무사! 삼촌! 아이고 삼촌게! 아이고 무사게! 어디 감수과? 장애감청! 된당내 장치치위 가젠허난 대기사례 장애감수과 이젤랑 아들 매누리한지 십킵센 해도 죽기 전인 나가 회사 주원은 삼촌 삼촌 무사 삼촌 무사 아이고 삼촌게 아이고 무사게 어디 감수과 장애 감수게 괜당 내 영장 집이 가젠 허난 괴기살의 장애 감수과 고향 졸려 아정 장에 가는 삼촌 이제사 나이 들음 괜한 회사 헐건디 고지런히 나댕겨사 사라진댈 텅 죽기 전인 나가 회사 주거는 삼촌 죽기 전인 나가 회사 주거는 삼촌 삼촌도 하나 수고하셨습니다.